조합원들이 횡성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횡성한우축제에 횡성축협이 배제된 것에 대한 규탄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축제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국가 명품 인증 1호인 횡성축협 한우를 인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비자를 희망하는 축제 행정 지금 당장 중단하라! 횡성축협과 횡성군은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2009년 만든 횡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횡성축협과 브랜드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한우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단일화를 통해 횡성한우의 품질을 균일화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횡성축협은 횡성축협 한우라는 브랜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7회 연속 국가 명품 인증을 받고 있는 데다 10여 년 동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이 아무런 법규나 내규도 없이 공권력으로 한우축제에서 축협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드 단일화 질의 절대 안 합니다. 이만큼 올려놓은 거를 단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 1억 가진 사람이 1000억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합치자 그럽니까? 그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축제가 횡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다른 브랜드의 참여로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없다고 봤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횡성한우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만 축제에 참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현재 횡성축협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는 각각의 BI와 CR을 그대로 쓰면서 단일 브랜드 사용에 참여한다며 횡성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횡성축협 역시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료육이 같다 해서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각기 다른 상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산자 단체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우리 기본 조례를 같이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횡성한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횡성군의 한우농가 75%가 횡성축협 조합원인 상황. 다음 달 1일 횡성한우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횡성군과 횡성축협과의 통합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선화입니다.